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달콤 짜릿 러브 파티 S. 오늘 그 최고의 대결, 최고의 파티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사랑과 진실, 거짓과 유혹, 질투와 도발이 공존하는 고난이도 러브 심리 서바이벌 게임 S. 더욱 화끈하고 더욱 도발적인 6명의 유혹녀들, 그리고 그녀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한 남자 S. 과연 S의 마음을 사로잡을 최고의 매력녀는 누가 될 것인가? 총 300만원의 데이트 자금과 커플링을 놓고 펼쳐지는 뜨거운 사랑 전쟁이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선남 선녀들의 불꽃 튀는 사랑 전쟁, 업그레이드 러브 서바이벌 S 시즌 2. 안녕하세요, 사랑을 전하는 남자 천명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랑을 전하는 여자 신민입니다. 반갑습니다. XTM의 효자정목, XTM의 정말 시청률도도 대박 프로그램 S가 네. 세 번째 얘기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즌2를 맞아서 시청자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네. 그 성원에 보답하고자 오늘도 익사이팅한 게임들과 짜릿한 유혹들이 이만큼 준비되어 있으니까 기대 많이 많이 해주세요. 오늘도 정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도전하신 여섯 분의 도전자분들과 자친 그녀들의 남자친구분들 모두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와! 야, 어서오세요. That's right. Baby, bye. Baby, bye. Baby, let's ride. Stop it in your arm. Let's go on a trip. Let's go. Come on. S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그녀들의 거침없는 거짓말이 시작됐다. 6명 중 3명은 진정한 사랑을 찾아온 진짜 싱글. 하지만 나머지 3명은 데이트 자금을 쟁취하기 위해 도전장을 던진 가짜 싱글이다.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대반전. 과연 이들 중 진짜 싱글 3명은 누구일 것인가? 야! 와, 여러분들. 야! 좋아하신 것 같아요. 예, 아, 역시 제가 뭐 눈이 좀 나쁜데 역시 가까이서 보니까 역시 또 대단하십니다. 정말 우리 또 낯익으신 분도 한 분 계신데. 그렇습니다. 자, 일단 소개를 좀 해보도록 하죠. 네. 자, 첫 번째 커플, 숨겨둔 진짜 여친구를 공개하겠다. 여동생 친구와 1년째 연애 중인 주수연, 이정민 씨. 예. 반갑습니다. 야, 어떻게 우리 정민 씨 어떻게 되신 거예요? 아, 지난주 이제 지지난주 3, 4일분에 이제 제가 출연한 걸 보고 아, 제 이제 오리지널 여자친구야 이제 아 이게 하여튼 이제 제 오리지널 여자친구 화가 나가지고 이제 이번엔 진실을 한번 밝히려고 데리고 나온 거예요. 어떻게 정민 씨랑 함께 나오신데 우리 수현 씨 너무 예쁘세요. 그러니까 아니죠. 아, 그러니까 아니다. 두 분 그럼 어떻게 되신 사이세요? 아, 아는 오빠긴 한데 솔직히 어렸을 때는 마음이 좀 있었어요. 근데 오빠가 안 자라더라고요. 마음을 접었죠. 의상실에 협찬을 받으러 갔다가 사랑에 빠진 커플입니다. 정유리 씨, 강순관 씨,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순관 씨가 의상실 매니저분이세요? 네, 네, 의상 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러면은 정유리 씨는 직업이 어떻게 해요? 코디네이터. 목소리가 아주 스키하신데요. 네. 제가 마음에 들어서 한번 만나자 해서 이렇게 지금 3개월 동안 만남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 이게 사실입니까? 네, 제가 진정한 짝을 찾기 위해서 나오는데 남자친구가 너무 필요한 것 같아서 네. 부탁 좀 했어요. 오. 그래서 어제 술을 마시면서 꼬셔갖고 데리고 온 거예요. 아, 그러시군요. 연극 분장 받다가 그녀가 내 마음을 훔쳤다. 이하나 평승우 씨,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연극 분장을 받다가 분장을 받을 때 눈을 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눈을 감은 사이 촉촉한 게 입술에 닿더라고요. 오! 그러면서 첫 키스를 뺏겼습니다. 이야! 이야! 와, 우리 그럼 하나 씨가
그 먼저 이렇게 작업을 건게 되겠군요. 지금은 분장 안 하고 있지만 그냥 친한 오빠니까 한 번만 도와달라. 남자친구를 이렇게 좀 만날 수 있게 도와달라 해서 나오게 된 건데 걔 도움을 안 줘. 영화 졸업작품을 하다가 그녀가 시나리오를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눈이 맞은 커플입니다. 이은정씨, 권희씨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파이프지는 얼마나 됐죠? 이번 달로서 6개월 정도. 6개월? 예, 9월부터 3월까지 6개월 정도 만났어요. 아, 지금도 메이크업을 하신 거? 저요? 예. 아, 방송이다 보니까 그 선크림 잠깐. 아, 선크림. 선크림이 아, 조명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예. 괜찮아요. 예. 그 사이버 분장 뭐 이런 거. 예. 아, 그러셨군요. 계속 왼쪽에 손으로 하고 계신데. 그러니까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죄송합니다. 아, 그럼 처음 만난 사이신가요? 그러니까 제가 여중, 여고, 여대, 여학교 10년 차예요. 네. 이게 뭔가 좀 나도 짝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네. 이렇게 태클 걸어주시면. 어머. 아, 이게 어색하고. 그죠, 좀 어색하죠? 웨딩드레스 입은 그녀의 모습에 반했다. 네. 패션모델 손지원, 그리고 김성준 씨 커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그냥 청순하시고. 그렇습니다. 명훈 씨 스타일 아닌가요? 예, 제 스타일입니다. 네. 예, 네. 웨딩 잡지 화보 촬영 갔다가 모델로. 아, 그때부터 1년 동안 대시를 계속 해왔어요. 아, 그러시구나. 전혀 그런 관계는 아니고요. 네. 일적으로 만난 건 사실인데, 저 아직까지 남자친구가 없는 지 좀 꽤 됐어요. 그래서 네. 좀 신중하게 선택을 하고자 이곳에 나왔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네, 마지막 커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클럽에서 일을 하다가 눈이 맞아버렸어요. 2개월 된 커플이고요. 김산희 씨, 김재학 씨,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 클럽에서 일을 하다가. 네. 아, 그러면은 그 각자 네. 하시는 일이 어떻게 되세요? DJ고요. 아, 바텐더인데. 네. DJ는 아, 바텐더. 아, 야, 클럽 DJ? 예. 이야, 흔치 않은 직업. 산희 씨가 오늘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하시고 예. S군을 위해서 나오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주 준비를 많이 했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네. 오늘 활약 기대해도 될까요? 뭐 S의 마음을 뺏으려면 어떻게든. 네, 지금 소개해드린 여섯 커플 중에 단 세 커플만이 진짜 커플입니다. 네. 나머지 세 커플은 연기를 하고 있단 말인데요. 그렇죠. 자, 이분들을 모이게 한 오늘의 주인공 한번 모셔볼까요? 그분을 모셔야죠. 그렇습니다. 진정한 사랑을 찾아 이 자리까지 나온 대한민국 공식 지정 킹카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축구. 와. 와. 보시니까 권희 씨 스타일이 있으신가요? 예, 제가 마음에 드는 분이 있어요. 오, 네, 그리고 저희가 뒤에서 잠깐 얘기를 들었는데 네? 어색해요. 이렇게 남자 친구들이 이렇게 뒤에 있는데 네. 뭐 그분이 남자 친구가 설령 있다 하여도 네. 오, 저는 하겠습니다. 이야, 남자 친구 있다 하더라도 뭘 하겠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 굉장히 매력이 많으실 것 같은데 본인이 생각하는 장점. 그렇지. 눈웃음. 눈웃음. 이러면서 살짝 이렇게 반달 웃음을 보여주셨어요. 목소리가 되게 매력적이신데. 네, 그럼 잠시 후면 만나게 될 우리 진짜 반쪽에게 미리 한 말씀 해주세요. 사랑합니다. 야, 네, 그 말 지금 정말 해보고 싶었어요. 아, 지금 이렇게 딱 여섯 분의 도전자를 딱 보시니까 네. 벌써 이 첫인상으로 확 그 오시는 분이 혹시 계세요? 네. 아, 그러셨구나. 지금 그분한테 일단은 사랑합니다라고 예. 먼저 툭 던져주셨습니다. 예. 야, 이거 벌써 과연 누구일지 서로 보인다고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한데 네. 하지만 긴장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이분들이 이렇게 나오셨냐. 네. 결국에 그 열쇠는 여기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이태리 그 명동에 있는 그 엘베카점에 있는 그 보첼로 네. 커플 반지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네. 300만 원 상당의 데이트 자금이 든 이 카드 보이시죠? 네? 네, 여기에 300만 원이 들어있습니다. 과연 이 카드와 커플링의 주인공이 누가 될지 그렇습니다. 기대가 되는데요. S군 오늘 이 여섯 커플 중에 세 커플만이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점 잘 캐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네.
그래도 헷갈리실 것 같아서 저희가 준비한 게임이 있죠. 게임이 있죠. 그렇습니다. 커플 테스트 사랑은 아무나. 사전 커플 게임 사랑은 아프다. 여성 출연자들은 자칭 남자친구의 허리에 감겨있는 고무줄을 길게 당겼다가 놓는다. 진짜와 가짜를 가려낼 수 있는 절호의 찬. 이들 중 진짜 싱글 3명은 과연 누구일 것인가. 첫 번째 커플부터 모셔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조수현 씨, 이정민 씨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우리 정민 씨 같은 경우에는 지지난주에도 이걸 당하셨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아, 이번에는 오리지널 여자친구니까 네. 그렇게 아프게는 안 하겠죠. 수현 씨 얼만큼 많이 당기실 건가요? 뭐 커플이라는데 네. 사랑하는 만큼 당겨줘야죠. 아, 알겠습니다. 과연 우리 수현 씨가 정민 씨를 얼만큼 사랑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만 조금만 사랑해요. 아, 지금만? 조금만. 뭐 하는 거야 지금? 자, 배를 들어주시고요. 에스군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하셔도 좋습니다. 사랑하는 만큼 땡길게요. 과연 수현 씨가 얼만큼 사랑하는지 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당겨주세요. 잘 살아라. 잘 살아라. 나중에 죽는다. 어머. 잘 살아라. 잘 살아라. 나중에 죽는다. 어머. 잘 살아라. 잘 살아라. 나중에 죽는다. 어머. 갑자기 억양이 심해지셨어요. 우리 정민 씨를 정말 사랑하시는 겁니까? 와, 뭐 아무렇지도 않은 듯. 네? 제 여자친구입니다. 그래도 살릴 건 살려야 된다. 네, 계속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그런 거. 맞고 나서 바로 해야지 이러시면서. 네, 아, 대단합니다. 두 번째 커플 모셔보겠습니다. 정유리 씨, 강순건 씨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난 너 믿는다. 그래. 내가 술 쏠게. 오늘 또 쏘면 되는 거야? 아, 목소리가. 잠깐만. 자, 배를 들어주시고요. 자. 우리 유리 씨는 만세를 하고 있어. 어? 만세를. 어. 제가 비록 목소리는 이래도 정말 여성스럽고 다소곳하거든요. 땡길게요.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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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살 날라가는 소리? 네. 괜찮으신지 모르겠어요. 세 번째 커플 모셔보겠습니다. 이하나 씨, 평승훈 씨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네, 한 말씀 해주세요. 아, 당신이 누굴 보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전 당신만 보면 제 심장이 당신한테만 떨립니다. 이야~ 목소리도 떨리고 계십니다. 목소리가 아주 매력적인 이하나 씨. 네. 하시면서도 일단 땡겨주세요. 네, 우선 승우 씨의 표정은? 심장이 너무 떨려. 잠깐만, 잠깐만. 하나, 둘, 셋 하면 하는 거야? 하나, 둘, 셋, 오! 셋, 오! 셋, 오! 아우, 배야. 아이고, 배야. 오! 야. 오, 우리 승훈 씨 기분 어떠세요, 지금? 괜찮습니다. 아니, 느낌이 와요. 저분은 커플이에요. 아, 정말. 커플일 것이다. 예, 커플이네. 네 번째 커플 모셔보겠습니다. 이은정 씨, 권일 씨 나와주세요. 어서 오세요. 한번 제대로 한번 땡겨봐. 땡겨봐. 잠깐 그냥. 땡겨봐 한번. 야, 그러면 고무줄 끊어질 때만큼 땡겨주세요. 네, 한번 땡겨봐.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 한번 해봐요. 여기까지 가봐 한번. 저 근데 아플 것 같아요. 괜찮아. 진짜 아프실 것 같습니다. 진짜 아플 것 같아요. 아, 근데 너무 못 보겠어. 해봐 한번. 준비되셨으면 하나, 되게 떨려요 제가. 둘, 셋, 오, 셋, 오, 오. 별로 안 아픈 것 같아. 별로 안 아팠어. 어떠셨어요? S 두고 봅시다. 두고 봅시다. 알겠습니다. 근데 연기라고 해도 어색하고 실제라고 해도 어색해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분간이 한 거예요 도대체가. 그렇습니다. 정말 이쁩니다. 자, 이분 너무 예뻐 생기셨습니다.
있습니다. 우리 손지현 씨, 김성준 씨 나왔어요. 어서 오세요. 직업이 패션 모델. 네. 죄송한데 제가 이런 거 진짜 못해요. 근데 어금니를 꽉 깨물고 얘기해. 네, 같이 에스군에게 같이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야. 에스군이 눈웃음 치면서 다. 잠깐만. 야, 이게 진짜 커플이. 말을 이럴 수가 없거든요. 그럼요, 에스군 표정 보십시오. 이렇게 즐길 수가 없습니다. 아까 그 눈웃음이 사라지고. 네네. 잠시만요, 에스군. 무슨 마음으로 지금 무슨 마음으로 그렇게 가셨어요? 저는 이분이 싫습니다. 싫으니까. 야. 보인다니까. 네. 준비되셨으면. 잠깐만. 코팅식을 하겠습니다. 오. 야. 둘이서 이렇게 합작을 해가지고 정말. 별로이실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우리 성준 씨 어디 찾으실까요? 여기 어디죠? 눈물 나요. 야, 지현 씨, 우리 S군이 지현 씨를 좋게 보신 것 같아요. 기분이 어떠신가요? 너무 좋습니다. 그럼 저는 안 해도 되죠?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커플인지 아닌지를 가려내야 되기 때문에 무료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아, 깜짝 놀랐지. 오, DJ, 오, 예. 왜 이래? 오. 오. 아, 유명한 풍정법. 마음이 아파요. 아프시다 그러면서 계속 기분이 파오는 전철 세지고. 재학 씨는 눈을 감으셨습니다. 이야. 야, 약간은 그 눈에 보이는. 네. 야. 알겠습니다. 어때요, 이번 커플? 참 미안하네요. 정말 이렇게 죄송합니다. 별로 관심이 없다. 뭐 그런 줄 아니까요? 알겠습니다. 또 눈웃음으로 마지막 그. 그래도 그 일단 아직 그 테스트. 응. 아직 맛도 안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게임이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또 우리 S군의 마음은 전혀 달라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숨막히는 심리전과 뜨거운 러브 게임이 시작됩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다 같이 출발! 모든 출연자들이 다 마음에 들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지원 씨가 좀 많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제가 약간 춤을 잘 못 추거든요. 몸치인데 거기서 점수가 마이너스가 된다면 다른 매력으로 승부를 걸겠습니다. 화이팅! 여보세요? 나야, 수아. 보고 싶다. 어떡해, 뉴욕에 통화 중이었다고요. 뉴욕? 괜찮아요. 0036호잖아요. 어머나, 국내 요금으로 걸었었네. 0036호. 집전화 더, 얍! 모잠비크의 인가민가 부족은 남자가 사자의 머리털을 자를 능력이 있다면 그의 머리카락이 빠지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이제 미신은 잊으세요. 탈모 치료 효과가 입증된 화이자 제약의 새로운 모발약 로게인. It's running out and 90% of what's left is in the Middle East. This is a fight to the death. 미국의 심장부를 뒤흔든 충격적인 음모. 백악관은 침묵하고 세계는 분노했다. 조지 클루니, 맷 데이먼. 시리아나. 엑스티엠 트리플 데이즈 파티의 완결판. 삼성 밀키 포토 K50과 함께하는 엑스트림 블랙데이 파티.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파티에 고배를 마신 분들, 싱글이 아니어서 도전도 못해본 엑스트림 파티 피플은 모두 모여라. 4월 13일 블랙데이 이브,
홍대 앞 캐치라이트에서 엑스트림 파티를 경험하실 분들은 지금 곧 엑스트림 홈페이지 접속 이벤트에 응모하세요. 스타의 멋진 공연, 재미와 스타일이 가득한 블랙데이 파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엑스트림 블랙데이 파티는 세계 최초 지상파 D&B 비카 삼성 민기포토 K50과 함께합니다. 에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그녀들의 거침없는 거짓말이 시작됐다. 6명 중 3명은 진정한 사랑을 찾아온 진짜 싱글. 하지만 나머지 3명은 데이트 자금을 쟁취하기 위해 도전장을 던진 가짜 싱글이다.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대반전. 과연 이들 중 진짜 싱글 3명은 누구일 것인가? 섹션 리듬, 섹션 유혹, 라운드 1, 부리로리 플러스 라운드 1, 부비부비 플러스 1. 이제 여성 도전자들의 본격적인 유혹이 시작된다. 유혹을 위한 첫 번째 미션은 바로 S를 위한 섹시 댄스. 하지만 그녀들 앞엔 차칭 남자친구가 있다. 진짜와 가짜를 가려낼 수 있는 서로의 찬스. 과연 첫 번째 라운드에 첫 번째 탈락자는 누가 될 것인가? 유혹이 조금 안 된다 싶으면 개인기를 보여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출연자부터 한번 모셔볼게요. 네. 조수현 씨, 이정민 씨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에스곳. 네. 우리 정민 씨 같은 경우에는 의자에서 일어서서는 절대 안 된다고 말씀드렸더니 지난 방송에서 의자를 들고 일어섰습니다. 이제는 그것도 안 됩니다. 네. 네, 저희가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정민 씨를 위해서 법을 하나 생겼습니다. 이 무슨 치사 빵구입니까? 아. S군에게 원빈 씨가 할 말이 있다네요. 네. 아, 원빈 씨, 이번에도 원빈 씨 모셨습니다. 야, 정말 옵니다. 기대가 되는데요. S 웃기지 뭐. 수연이 내 거야. 끝인가요? 끝인가요? 아니, 내내 준비를 정말 많이 해오시는데 네. 저는 그냥 대충 하는 김민종 씨가 제일 것 같습니다. 민종 씨 어떻게 한번 모셔볼 수 없나요? 한번 모셔보죠, 잠깐.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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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옵니다. 떴어. 갔다 갔어. 왔다 왔어. 안녕하세요, 김민종입니다. S, 쟤는 넘보지 마라. 오. 네. 가져오세요. 우리 이정민 씨는 요 김민종 씨 때문에 네. 다시 한번 출연 섭외가 됐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후문이 네. 있긴 한데요. 야, 자, 수현 씨 춤 잘 추시나요? 아, 그냥 열심히 해보려고. 알겠습니다. 우리 S를 어떤 식으로 유혹할지. 네. 자, 수현 씨 준비됐으면 네. 뮤직 스타트! 일탈을 꿈꾸셨어요. 네. 에라 난 모르겠다 그러고 숨어버리셨습니다. 아, 아예 그냥 보고 싶지 않다. 네, 우리 주수연 씨 춤 너무 잘 추세요. 야, 너무 섹시하게. 네. 오. S를 차지하고 싶은 마음에 네. 야. 야. 지금 그냥 아무리 사이에. 아무리 사이에. 지금 그건 누굴 흉내 내시는 거예요? 이 접니다. 아, 본인 목소리. 아, 알겠습니다. 본인 목소리셨군요. 알겠습니다. 네, 에스그. 하지만 정말 부끄럽습니다. 아, 저분이 묻는 분이 챔피언하다. 네. 아. 어쨌든 유혹이 네. 잘 통한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 두 분 잘해주시고요. 대단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두 번째 커플 기대됩니다. 정유리 씨, 강순관 씨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야. 자, 한순간 씨 앉아주시고요. 네, 유리 씨는 그 보이시아 목소리만큼이나 춤도 잘 추시나요?
제가 좀 몸치하고 이해 좀 해주세요. 몸치. 자, 어쨌든 우리 유리 씨의 춤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뮤직 스타트. 스타트. 아, 정말. 말씀드린 대로 몸치군요. 씨는 뚫어져라. 그걸 무표정으로 계속. 네. 그런 춤은 어디서 배웠냐? 근데 뭐라고요? 아, 이런 춤 어디서 배웠어? 아, 이런 춤 못 보셨구나. 어디서 배웠어? 아, 땀나네. 아, 그러셨구나.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너무너무 잘 봤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잘해주세요. 자, 다음 분 한번 모셔볼까요? 네. 네. 이하나 씨, 평승훈 씨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아, 오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네, 우리 하나 씨 같은 경우에는 유혹할 의상을 딱 입고 나오셨어요. 네. 자, 그럼 준비되셨으면 뮤직 스타트! 스타트. 오! 어, 신발을 벗고! 오! 오! 엔진 더 백 오브 마이 마인드 아이 쇼드 비 온유 지르셨어요. 지금 당하셨는데 기분이 어떠세요? 아이고, 아유, 그래요 좀. 근데 이게 나쁘지가 않죠. 이게 나쁘지가 않아요. 예, 아, 네, 우리 저기 옆에서 지켜보신 성승 씨 기분 어떠신가요? 어, 등에서 좀 땀이 좀 나네. 오. 아무래도 그럴 겁니다. 네, 승훈 씨 혹시 춤 잘 추시나요? 아유, 저 춤 잘 못 추는데. 아, 못 추세요? 네, 네. 그럼 한번 춰보시겠어요? 제. 오, 준비됐다고 합니다. 에스 최초로 남자분이 남자분을 유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지 스타트. 네, 요즘 유행이에요. 계속 넘치는데. 네, 우리 승훈 씨가. 아, 내 여자는 너 뭐지? 네, 이야. 남자의 유혹인데 어떠셨어요? 저 약간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근데 혹시 빠지셨나요? 떨려요. 네? 아, 왕의 남자를 두 번 이상 몸이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야, 어쨌든 승훈 씨의 춤 실력까지 잘 보았고요. 네. 자, 이제 네 번째 커플 모셔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은정 씨, 권일 씨 나와주세요.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자, 우리 아, 권일 씨의 유혹. 네. 힙합이 좋아요. 예, 힙합으로. 아, 힙합이, 네, 힙합으로. 아, 자, 하겠습니다. 뮤직 스타트! 와우, 힙합! 힙합을 원하셨는데 춤은 네. 훌라춤을 추셨어요. 그러니까 힙합이 훌라춤. 제가 좋아하는 음악이 아니어서. 야,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수고하셨고 너무너무 예. 잘 아, 봤습니다. 너무, 어, 춤을 너무 잘 추셨어요. 네, 잘해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이야, 아. 정말 다재다능하신 분이 너무너무 많은 아. 것 같아요. 네. 다섯 번째 커플 또한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손지원 씨, 김성준 씨. 씨 나와주세요. 춤 잘 추시나요? 정말 춤을 정말 못 춥니다. 하지만 한번 처음부터 봐주신 거 끝까지
저만 바라봐 주세요. 오. 쳐보면 알아요 경력이 얼마인지. 네, 그 경력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 명훈 씨가 잠시 후에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15년 경력인데. 알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뮤직 스타트. 갑니다. 주한 씨. Oh, 정말. 네. 정말 춤에는 자신이 없는데요. 네. 노래라든지. 오, 노래. 어, 노래. 노래 괜찮습니다. 애창곡 물론... 하나. 애창곡요? 지금요? 네네. S를 위해서.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 탈락자에 결정되는 코너이기 때문에 네. 심혈을 기울여서 그럼요. 유혹을 하셔야 됩니다. 자, S군 앞에 가까이 가 주셔서요. 준비되셨으면. 네. 그대 내 곁에 선 순간 그 눈빛이 너무 좋아 어제는 울었지만 오늘은 당신 때문에 내일은 행복할 거야. 와, 그냥 수고하셨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잘 해주세요. 이제 마지막 분을 모셔야 될 텐데요. 네, 기분 기대가 너무너무 되는 커플입니다. 좋습니다. 김산희, 김지아 커플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볼 때는 그 우리 김산희 씨는 네. 아마 모든 걸 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왠지 아까 그 대기실에서 살짝 뵈니까 네. 이렇게 막 혼자 춤 연습하시는 것도 제가 봐고 그랬는데 준비를 너무 많이 하셨다고 네. 들었어요. 아무래도 그 DJ 생활을 하시니까 네. 아무래도 그 약간 액션도 많이 들어가시니까 춤 연습도 많이 하실 거예요. 뭐 매일 매일 하, 예, 춤은 매일 춰요. 아, 준비되셨으면 뮤직 스타트. 아, 머리 예뻐. 메이크 댄스 음악에도 어떻게 이렇게 섹시하게 잘 추세요? 그 우리 그 김선희 씨가 네. 또 뭘 또 준비하셨다고 들었어요. 우리 S한테 잘 보이고 싶어. 아, S로서. 네. S로서. 아, 우리 제작군은 안중에도 없다. 여기 와서 준비를 했어요. 그 대기실에서.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지금 바로 음악 준비. 그렇습니다. S를 네. 위한 김선희 씨의 스페셜, 스페셜 무대. 야, 스페셜 무대. 음악 주세요. At the count of three. Oh, I never mind the place. At the count of three. Oh, I never mind the place to be. To make some noise if you're down with me. One, two, three. Hit me with the horse, horse. 친구분이 진정한 사랑을 찾기 위해서 도우미로 나오신 거예요? 네. S군을 보니까 어떠신가요?
너무 멋있어서 저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아, 저 안 친구! 안녕하세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급조 아저 급조.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예? 김은선 씨. 김은선 씨 이쪽으로 오세요. 예, 오셨습니다. 예, 오셨습니다. 야, 우리 선희 씨, 선희 씨 라이벌이 되는 건 아닌가 싶어요. 아, 야, 일곱 번째 도전자 갑자기 나오셔가지고. 우리 김은선 씨 아, 오늘 네. 친구를 위해서 이렇게 네. 먼 곳까지 와주시고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좋습니다. 네, 다음에 꼭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네,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네, 정말 준비를 많이 하셨어요. 네,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야, 튕기기 댄스에 거의 절정을 보여주셨어요. 네. 야, 신문지 씨로 이렇게 잘 튕기시는 분은 정말 처음 봤습니다. 애숙은 어때요? 와, 힘들어요. 힘들자. 모르겠어요. 와, 머리도 되게 많이 아프고요. 네. 갑자기 귀여운 척하세요. 애교가 막 힘들어요. 힘들어요. 네, 어쨌든 예. 네, 다 마음에 들어요. 아~ 와, 네. 결국에는 또. 자, 첫 번째 게임 라운드 1 부비부비 이렇게 해서 여섯 명의 도전자를 다 춤을 춰봤는데요. 네. 자, 선택의 시간만 일단 남았죠. 첫 번째 선택. 그렇습니다. 에스군이 지목하신 분은 첫 번째 탈락자로 선택이 됩니다. 네네. 패자 부활진 이런 거 없고요. 네. 바로 저쪽 통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에스군이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결정 내리셨나요? 네. 알겠습니다. 준비가 되셨다면 출발해 주세요. 자. 앞으로 다가서 이제 어느 분부터 첫 번째 주인공이 될지. 네. 자, 너. 자, 주세현이야. 자, 주세현이 하나 선택했습니다. 과연 통과일지 나갈지. 통과. 통과! 축하드립니다. 네. 통과. 통과! 축하드립니다. 네. 아, 축하드립니다. 이쪽으로 와주시고요. 자, 통과되셨고요. 자, 이제 다섯 분 남았습니다. 너. 어? 우리 산희 씨. 통과. 통과! 통과!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쪽으로 와주시고요. 네.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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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씨! 통과! 통과! 하나씨 축하드립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은 네. 세 분만이 남아있는데요. 세 분 좀 더 가까이 서주시고요. 너! 어? 너! 어? 이은정! 죄송합니다. 아, 정우씨가 너 나가셨습니다. 아, 안타깝습니다. 네. 괜찮아요. 좋은 인연 찾으시고요. 즐겁게 게임하시고 끝내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하나씨 예. 아,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선희씨 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아. 자, 이렇게 해서 부비부비 플러스 원 탈락자님이 선정이 되면서 네. 다음 제 2라운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는 가짜. 가짜 커플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저희 이렇게 오늘 S 프로그램에서 은정 씨랑 저랑 이렇게 파트너가 돼가지고 게임을 진행했는데 굉장히 재미있었고요. 유쾌한 시간이었습니다. 에스의 마음을 살아남기 위한 그녀들의 거침없는 거짓말이 시작됐다. 여섯 명 중 세 명은 진정한 사랑을 찾아온 진짜 싱글. 하지만 나머지 세 명은 데이트 자금을 쟁취하기 위해 도전장을 던진 가짜 싱글이다.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대반전. 과연 이들 중 진짜 싱글 세 명은 누구일 것인가? 제 2라운드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코너는요 여성 도전자분이 S의 몸을 구석구석 탐색할 수 있는 그런 코너입니다. 자, 이름하여 사랑을 찾아 도전자들! 예! 라운드 2! 사랑을 찾아 뜸 터듬! 눈을 가린 채 S의 몸에 숨겨진 종이를 찾아낸 것이 미션! 단! 도전녀들은 정해진 신체 부위만을 이용해 찾아야 한다.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종이를 찾는 도전자는 다음 라운드에 진출. S의 마음에 안든 한 명은 탈락하게 되는데 과연 불운의 두 번째 탈락자는 누가 될 것인가? 사전 게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여성 도전자분 몸에 이 쪽지를 붙이게 됩니다. 이 종이를 붙여서 가슴에 붙여서 가장 빨리 떨어뜨리시는 분이 먼저 쪽지를 뽑게 됩니다.
어느 세월에 떨어질까요? 네, 열심히 흔들어서 떨어뜨려 주셔야지. 유리한 게임이란 걸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누구부터 먼저 할까요? 네, 먼저 다섯 분 다 나와주시고요. 네. 네, 지금 다섯 분의 가슴에 종이가 붙여져 있는데요. 네. 몸을 이용해서, 손은 절대 이용하실 수가 그렇죠. 없습니다. 몸을 이용해서 가장 먼저 종이를 떼시는 분에게 네. 카드를 뽑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뽑을 수 있으니까 훨씬 유리해지겠죠. 네. 바람으로 부르셔도 안 되고요. 네. 바로 시작을 해볼까요? 네, 시작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해볼까요? 준비됐으면 시작! 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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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드시면 오야!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야! 오야! 야! 오야! 야! 아직까지 한 번 더 떨어진 분이 없고 네, 종이 가슴에 들어가신 분도 있고요. 자, 열심히! 자! 자, 으쓱으쓱 빼고 뭐 자, 열심히 지금 뭐 자, 과연 자, 어떤 먼저 떨어지신 분의 손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누가 떨어질까? 자, 와, 손 들어주시고요. 자, 우리 자가 누가 떨어질까? 자, 와, 손 들어주시고요. 자, 우리 네, 첫 번째 떨어지셨고요. 우리 수현 씨가 먼저 자, 수현 씨 떨어지셨고요. 자, 수현 씨 유리 씨도 머지 않았습니다. 자, 수현 씨, 수현 씨 자. 본인 등수 본인이 알고 계시죠? 수현 씨가 첫 번째로 떨어뜨리셨고요. 그리고 또 유리 씨, 하나 씨, 산희 씨, 지원 씨 순서대로 표를 네.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제 2라운드 사랑을 찾아 떠듬. 네.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록상으로 우리 수현 씨가 먼저 네네. 종이를 선택해 주셔야 되는데요. 앞으로 나와주시길 바랄게요. 네, 앞으로 나와주세요. S군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S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수현 씨, 어느 부위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발만 안 났으면 좋겠다. 그 말 사실 발이 나오더라고요. 잘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펼쳐서 저기 카메라를 향해서 보여주세요. 네. 과연? 자, 과연 무엇이 나왔을까? 열심히 해서. 어? 한 발! 한 발이 나오셨습니다, 한 발. 그렇게 열심히 해서 하트 종이를 먼저 떨어뜨렸는데도 한 발이 나오셨네요. 야,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그걸 알아. 그게 나온다니까요. 네, 안타깝습니다. 한 발로 우리 S의 몸에 있는 네네. 종이를 떼어내어야 합니다. 안대를 써주시고요. S는 이 종이를 몸속에 숨겨주시기 바랍니다. 본인 마음입니다. 발입니다. 아니고. 뭐. 아, 괜찮으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생명에 지장이 있었을 건강 체크 받아보셔야 됩니다. 네, 저희가 또 핸디캡을 드리겠습니다. 가까이 서주시고요. 야, 이거 처음으로 링거 투혼이 나오나요? 네. 우리 수현 씨 준비되셨나요? 네. 네. 그럼 명호 씨가 초를 재주시고요. 네. 기록이 가장 좋으신 분만이 3라운드로 자동 진출할 수가 있습니다. 네. 시작하면 바로 시작해주세요. 네, 좋은 기록이 있길 바랍니다. 준비, 시작! 자, 왼발로 잡고 있습니다. 왼발로. 아, 열심히. 다리가 안 열심히. 자, 앞으로 와주시고, 자세도 조금 낮춰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S군의 선택, 과연, 과연 S군의 선택 기대됩니다. 괜찮으시겠어요? 링거 좀 맞으셔야 될 것 같아요. 링거 투원. 아, 죄송합니다. 네, 시간을 재고 있고요. 두 분은 처음 만나서. 네, 두 분은. 네, 한 걸로 하겠습니다. 32초 나오셨습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야, 위험한 순간 그렇지만 예, 네. 끝내셔도 되고요. 네, 수현 씨는 32초라는 기록을 세우셨고요. 와, 빠른 기록이에요. 네, 정말 빠른 기록입니다. 와. 자, 우리 두 번째 유리 씨 잘해주시고요. 박수 주시고요. 네. 자, 네.
어느 부위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과연 아, 왼손! 왼손! 아, 유리씨는 왼손만 사용해서 S의 몸의 조미를 찾게 됩니다. 안대를 써주시고요. 손에 땀나. 네, S는? 와, 너무 어려운 곳인데요? 어, 저도 모르겠어요. 네. 저도 모르는, 자, 저희도 모르는. 어느 부위? 어, S군 느끼십니다. 어떻게 된 거죠? 아! 와, S군. 이야, 생각보다 직군이신데. 네. 사람은 겉만 봐서 몰라요.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와, 우리 S. 준비가 되셨다면 시작해보겠습니다. 시작! 시작! 왼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왼손으로 주먹 표정을 하시기 위해서 와우! 자, 오. 뒤쪽으로 자, 오. 뒤쪽으로 그럼요. 오! 와! 그럼요. 오! 와! 15초! 이야, 이야 이게 축하드립니다! 나, 야! 아, 나 15초! S상아 이렇게 직구 좀 보이는 거 참 처음인데 말이죠. 이렇게 네. 오히려 또 쉽게 잡고 이게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지금 S의 엉덩이를 드세요.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어느 아까 하트 킬 때는 막 이렇게 얘기하세요. 우리 강적한 분이 또 나오셨어요, 이거. 앞뒤가 똑같다. 제가 좀 땀이 납니다. 네, 이거 뭐. 상상해서 들으시길 바라겠고요. 살을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네, 어쨌든 우리 유리 씨 15초, 현재 1위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자, 다음 도전자 모시고 가야죠. 자, 다음 도전자 하나씩 나와주시고요. 나와주세요. 이제 양발과 오른손과 나머지 한 부위가 남아있습니다. 네. 왜요? 네? 양말이요? 잠시만요. 아, 잠시만요. 그 힘들다는 양발이 나왔습니다. 양발! 아, 와! 야, 이거 참 난감한데요. 네. 자. 네, 유리 씨 의자에 앉아주시고요. 안대를 써주시길 바랍니다. 양발입니다. 이 점 유의하시고 S군 네. 종이 붙이시길 바랍니다. 네. 어우, 저는 S. 위험한데. 아, 죄송하지만. 네, 괜찮습니다. 야, 여기는. 야, 여기는 말도 안 돼요. 그렇습니다. S군. 화끈합니다. 난 안 해. 나도 안 한다. S 정말 화끈한데요. 준비되셨나요? 자, 앞으로 와주시고요. 시작할게요. 시작! 하나씩 과연. 자, 어, 센스가 있으셔요. 지금 시간이 지나고 있기 때문에 S 좀 가까이 가주시길 바랍니다. 아치합니다. 자리도 좀 자세도 좀 낮춰주시고요. 알았어요. 이렇게요. 자세도 낮춰주시고 찾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 씨가 저에게. 오, 네. S 군 기분이 어떠세요? 혹시 하나 씨가 저에게. 오, 네. S 군 기분이 어떠세요? 찾으시면 저에게 그냥 말씀을 해주십시오. 어, 느낌이요. 아, 느낌. 자, S군 써주시고요. 네. 앞에 있는 거 맞아요? 예, 앞에 있습니다. 힌트는 앞에 있습니다. 저희가 앞에 있습니다. 네. 저희 시간은 지금 지나가고요. 네. 그리고 아. 찾았다고 생각이 되시면 그냥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아슬아슬하게 피해 가시는 계세요, 지금. 네. 자, 링거톤. 어딨지? 네. 찾으셨다고 생각하시면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 예,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왔어요. 다 왔어요. 거의 다 왔어요. 아, 제 일부러 그런 게 아니거든요. 너무 아, 너무 반동을 심하게 하시면 약간 곤란합니다. 네, 이러시면 안 되고요. 네. 아, 더 땀 났다. 자, 부드럽게 발로. 네. 네. 자, 거의 다 왔습니다. 여기요. 오, 네, 찾으셨습니다. 네. 네. 자. 거의 다 왔습니다. 여기요. 오, 네, 찾았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바로 벨트였습니다, 벨트. 네. 1분 40초. 네, 1분 40초 되겠습니다. 네, 네 우리 유희 씨 1분 40초 기록하셨습니다. 네.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확실히 양발. 아. 네, 와. 네, 수고하셨습니다. 에스군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모르겠어요. 네. 땀을 굉장히 많이 흘리시고 계신데요. 네. 이제 두 분 남아있습니다. 산희 씨,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자. 두 개의 분위기가 남아있습니다. 네, 선택하셨고요. 오른손! 네. 와, 다행이에요. 네. 네, 안대를 써주시고요. 네, S는 종이를 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 오! 오! 야! 알겠습니다. 야, 센스. 그렇습니다. 센스. 오른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른손. 어. 오른손으로 준비! 시! 오, 너무 심했다. 자! 너무 심했어요. 오른손, 내 손 움직일 수가 없고요. 난 여기 찾으면 나는 네. 취직할 거야. S군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네. S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네. 움츠린 건 괜찮습니다. 네. 너무 짓궂습니다. 이거. 네. S가 은근히 즐기는 것 같아요. 아, 가리시면 안 됩니다. 자. 시간이 자, 흘러가고 있어요. 계속 찾고 계시는데. 네. 자, 과연. 아, 이건 정말 허를 찌르는. 오, 얼굴. 오. 아. 얼굴을. 아니, 본인이 걷다가 해놓고서. 아, 못 찾겠어. S가 지금. 아, S 잘못이죠. 다른 사람하고 다르다고. 자, 알았는데요? 자, 과연, 자, 어, 자, 어. 아닌가? 아, 거의 다. 아. 야. 어? 네! 아, 네! 야. 어? 네! 아, 네! 아, 네! 1분 12초. 산희 씨의 기록은 1분 12초 되겠습니다. 야, 아니. 와, 다른 출연자들하고 다르다고 말했어. 아니, 말했어요. 손을 안 해서 이게. 예, 이게 맛이 틀리죠? 네. 터치가 틀려, 터치가. 마지막 분이십니다. 지원 씨,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좋습니다. 자, 당연히 그러면은 양손이 되겠죠? 네, 양손. 와, 게임은 가장 못하셨는데 가장 좋은 걸 고르셨어요. 그러니까요. 야. 지금 현재 그 우리 두 번째 도전자 정유리 씨가 15초 아, 1위를 달리고 계십니다. 네, 준비되셨나요? 준비되셨죠? 자, 앞으로 두 분 앞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준비, 시작! 시작! 아, 이겼습니까? 시작! 아, 이겼습니까? 2초입니다! 2초! 와! 야. S군! 아, S가 너무 좋고요. 약간 좀 그 네. 예, 마음이 좀 보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원 씨가 2초로 네. 1등을 하셨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1위로 자동 진출이 되겠고요. 네. 네, 3라운드가 자동 진출이니까 이쪽으로 네, 오시고요. 자, 이제 그 2라운드 또 탈락자를 또 확인해 봐야겠죠? 네. 우리 S군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자, 이 네 분 중에 두 번째 탈락자가 선택이 됩니다. 네,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네. 자, S군 마음의 준비는 돼 있나요? 네. S, 출발해 주세요. 자, 과연 어떤 분이 탈락됐을까? 사람을 찾아 떠듬떠듬 나는 여기는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부캐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네, 어떻게 있어요? 수현 씨를 어... 자, 수현 씨 과연 통과! 통과! 축하드립니다. 세 분을 압축이 되었는데요. 이 중에서 두 번째 탈락자가 선발됩니다. 자, 탈락이 두 번째 일단은 우리 너 유리 씨. 너 유리 씨. 나가. 아, 나가. 아, 나가. 유리 씨를 선택하신 이유가 따로 있나요? 아까 그냥 이렇게 좋은데요? 네. 죄송합니다. 네. 아, 마음에 안 드셨나 봐요. 네, 알겠습니다. 유리 씨 마지막으로 S군에게 하고 싶은 말 남자를 들어서 한마디 해주세요. 그냥 만나서 너무 반가웠고요. 네. 네. 하시는 일 잘 되시길 바랄게요. 아,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좋은 추억으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자.
앞서서 6명이었던 분이 4분으로 압축이 되었고요. 그렇습니다. 다음 주에도 이분들과 함께 그리고 새롭게 도전하는 새로운 미녀와 함께 네. 더욱더 익사이팅한 게임을 많이 많이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날이 발전하는 우리 S 시즌 2 네. 더욱더 새로운 모습으로 다음 주를 기대해 주세요. 네, 다음 주도 많이 많이 기대해 주세요. 그럼 여러분 네. 화끈한 밤 시원한 밤 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사랑을 쟁취하기 위한 그녀들의 전쟁이 시작됐다. S 시즌 2 그 여섯 번째 이야기. 어려운 관문을 뚫고 3라운드에 진출한 4명의 미녀들. 하지만 그녀들 앞엔 또 하나의 난관이 기다리고 있다. 새롭게 도전하는 초절정 싱글 퀸카의 갑작스런 등장. 그녀의 등장에 술렁이기 시작한 4명의 도전녀들. 그리고 마음을 잡지 못하고 갈등하는 S. 과연 5명의 미녀들 중 S의 마음을 사로잡을 마지막 주인공은 누가 될 것인가? 그리고 그녀는 싱글인가 커플인가? 5명의 미녀들과 함께 더욱 치열해진 러브 서바이벌 S 시즌 2 그 여섯 번째 이야기. 지금까지보다 화끈하고 화려하고 도발적인 사랑 전쟁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